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맥잡기 레벨 제로입니다. 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인 강의는 레벨 제로, 그리고 레벨 A, 레벨 B, 레벨 C,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레벨 제로에서는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 베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레벨 A에서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계의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B에서는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으로 서브노트를 어떻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레벨 C에서는 저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의 관점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별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레벨 C에서는 다른 분의 관점이 왜 여기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 C에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뭐 기출문제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레벨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저는 건축전기설비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시면 레벨 제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레벨 A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뭐 나는 서브노트의 포인트만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레벨 B와 레벨 C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동영상 강의의 문제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게시창에 올리시더라도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교재에 그 모든 걸 수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교재의 내용을 좀 많이 수록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기본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책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하시면 그거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처음 접할 때 물론 설계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뭐 야근 철회가 많아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출퇴근 시간 또는 내가 서 있거나 또는 앉아 있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는 동영상을 시청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관련된 동영상뿐만 아니라 저는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레벨 제로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할 때 설마 오메 법칙을 물어보진 않겠지. 이런 상상을 했지만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처음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죠? 내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면 바로 답 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결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겠는가. 이거 하나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책부터 샀어요. 사실은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기본서보다는 기본서는 한 1년 반 지나서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기 이론책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 건축전기 설비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재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었죠. 예,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한 반복을 했죠. 그리고 거의 뭐 집에 있는 뭐 토요일이나 뭐 공휴일 이럴 때는 예, 뭐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중하는 데는 소리 큰 게 사실상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 제가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동안 시험을 미뤄왔던,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좀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너무 시험을 못 본다면 예, 포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예, 그래서 1년 반 후에 예, 시험을 보러 당당하게 갔었죠. 예, 뭐 점수가 낮지는 않았는데 예,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충격이었냐면 예,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다행히 그 첫 시험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얻었지만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예, 펜을 들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쓰는 거하고는 전반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예, 그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 제 처가 그 내용을 뭐뭐뭐지 하고서 지나가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교수님이네? 뭐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이 얘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집에서 얼마나 틀었더니 예, 문과생인 저의 처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대사 읊조린 것처럼요. 예, 그걸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예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마치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동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벨 0에서 레벨 C까지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예, 조금 강의 스타일을 조금 바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하시는 게 100배, 1000배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신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이 고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서브노트 만들 때요. 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개요라고 하는 거. 예, 그것만 5장, 6장 쓰고 꾸겨서 버리고 꾸겨서 버리고 예,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줄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기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흐름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예,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그러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다라는 게 예, 저의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이론 강의 거의 없습니다. 예,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론 강의가 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적극 권해드립니다. 어떤 거요? 예, 기사 강의 듣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회로, 자기학, 예, 회로, 자기학. 이 두 과목은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거 적극 권해드리고요. 기기보다는 사실상 전력전선공학을 저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기기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예, 동력설비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전략적인 거. 짧은 시간 명확하게 공부해서 명확하게 관통하시는 게 건축전기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5, 6년 공부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예, 그냥 가능한 한 짧게 공부하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관통해 가셔야 되는 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취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위주로만 여러분들 설명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조금 예, 제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르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리려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은요. 예, 동영상 강의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합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만 잘 정립해 주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우리 레벨 제로 가죠. 우리가 레벨 제로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출제됐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출제됐던 예, 가장 원론적이고 회로 문제다라고 딱 지칭할 수 있는 문제들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좀 보시죠. 우선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가이드고요. 전기 이론 셋업입니다. 어떻게 서브노트를 정리하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레벨 제로니까요. 제가 벌써 답안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아, 물론 그 답안지가 아주 뭐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브노트는요. 예, 물론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이렇게 타이핑 치시는 경우도 계세요. 예, 서브노트를 만들 때 타이핑 치시는 경우도 계세요. 물론 저 역시도 안 했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심지어 책 한 권을 전부 다 타이핑 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뭐 저는 도움이 안 됐어요. 파일은 존재하지만 그 파일을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예,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서브노트를 더 많이 받고 그걸로 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꼭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예, 기억에 더 오래 남고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도 직접 그거를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요 예,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전기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 이론, 해석 그리고 전기 재료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다시 한번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조금 제로 우리 레벨 제로에서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예, 먼저 예,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쭉 소개하고 제가 원래는 키워드 정리를 따로 해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예, 문제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죠. 전체적인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 원론적인 것과 그리고 예, 실제 해석 계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크게 지금 이렇게 뭐 여섯 종류와 뭐 일곱 종류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놓은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 서브노트를 작성하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정말 많이 나왔고 예, 25점짜리 문제에서도 예, 거론해 주셔야 하는 정의 관련 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일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25점짜리 문제 만드실 때도 예,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원론 먼저 보시죠.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 예, 이런 거예요. 태분한 노튼 그리고 밀만의 정리 정말 뭐 여러분들 학부 때 많이 공부하셨던 문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이 예, 보셨을 문제이고요. 뭐 물론 기사, 공사기사 이럴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죠. 태분안의 정리, 당연히 단락전류 계산하려면 전체적인 회로를 해석할 때 왜? 여러분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쌍대회로 노턴, 예. 그리고 중성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중성선의 전류를 계산하고 여러 종류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사고 지점에 전류 계산하는 방법, 예. 밀만의 정리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으로 계산 문제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를 계산하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연관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뭐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또 예,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는 누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예, 전압강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부하 전류에 부하 전자 전압에 220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변압기에서 단자 전압을 상승시켜줘야 전압강하가 개선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압강하에는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오나요? 예, 이건 전체적으로 벡터로 해석하니까 벡터 해석 방법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압강하 계산식 유도하실 수도 있으셔야 하죠. 지금은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ESS까지 전부 다 예, 고려하셔야 하니까 예, 전압강하 계산식도 당연히 교류와 DC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는 태분안은 정전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 노턴은 예, 정전류원을 기준으로 하더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그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은요. 이 모든 회로는 뭐로 계산한다? 선로종수로 계산하죠. 그래서 RLCG뿐만 아니라 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예, 그거에 해당되는 회로 해석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선로에는 예, 표피역과 근접역과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 예,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 재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체가 있습니다. 절연체가 있습니다. 또는요. 자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요소를 설명을 하고 그건 원론에서는 그건 뭐라고 물어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도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투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기억의 저편에 있는 거 하나 있죠. 맥스웰의 방정식이죠. 사실상 모든 전자 법칙, 전기 법칙의 근간이 되는 거 정립해 놓은 맥스웰의 방정식 그리고 간혹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 있었죠. 비오샤바의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은요. 해속으로 넘어오면 벌써 단자전압 말씀드렸고요. 전압강화 말씀드렸지만 유효전류와 무효전력 역률 관계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변압기 용량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압강화는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콘덴서 용량 정도는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고요. 예, 그 다음 이건 설명드렸고 그리고요. 우리는 교류를 사용하니까 순간, 순식값에 해당되는 거 예, 계산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그리고요. 이어지는 과도현상이죠. 예, 이 과도현상에는 또 뭐 두 가지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거 직렬공진이나 또는 병렬공진으로 인한 과도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요. 우리 회로 시간에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차단기를 바로 투입을 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차단기를 예, 열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과도현상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 라플라스의 방정식 이런 것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여전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 예, 이건 정말 빠질 수 없죠. 예, 딱 이거 하나만 띄워놓고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임피던스 매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예,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칭 자표법. 발전기 기본식부터 시작을 해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허수축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고 예, 대칭 성분이 뭡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칭 자표법에서 일선 지락을 계산하는 거 예, 이런 것까지 예, 그리고 일선 지락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 뒤로 넘어가면 어떤 거가 있나요? 예,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개통의 조건에 따라서 좀 구분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더 넘어가면 유효접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기사에서 예, 정말 막 암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더 넘어가면 우리는 예, 기술사잖아요. 예, 보호계정기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락전류를 어떻게 계산해서 보호계정기 정정을 어떻게 할 건지 예, 택값, 전류값 어떻게 선정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쭉 넘어가는 문제들이 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뭐 레벨 제로에서는 여기까지 좀 정리하는 걸로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원론 그리고 해석에 해당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뭐 30% 뭐 70% 구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뭐 통칭해서 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5%밖에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5%는 예 나머지 25점짜리에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오더라도 예 정의, 원리, 공식 알고 계시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브노트의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예, 기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쭉 리스트업을 제가 93회부터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는 뭐 중복되는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93회부터 가장 최근까지 해서 한 45문제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먼저 예,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혹시 보셨나요? 제가 너무 빨리 넘겼나요? 예, 어떤 거 제 눈에 딱 띄는 거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다 111111111.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1교시 7번 문제, 1교시 8번 문제, 1교시 9번 문제, 1교시 6번 문제. 예, 전부 교시가 1교시에 출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다 예, 맞습니다. 1교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1교시의 장점이 있죠. 어떤 거예요? 바로 예, 원하는 것만 답하시면 되죠. 딱 물어본 것만 진짜 요약해서 딱 답을 해주시고 예, 그게 왜 필요한지만 딱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게 1교시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요. 예,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걸 잘 정리하시면 예, 굉장히 모든 문제를 접하실 때 점수, 배점을 높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1교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성적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간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1교시를 실패하면 예,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인데 이 5%를 가지고 예,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우선은 뭐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예, 기사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요. 기사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반을 진짜 토요일, 일요일 예, 정말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 그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예, 내가 그 시간에 좀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를 접하실 때 우선 리스트업을 해드렸으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예, 서브노트를 작성하시고 예, 공부하는 단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단계라는 거 얘기하는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회차의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정하시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뭘 공부하고 두 번째 달은 뭘 공부하고 세 번째 달은 뭘 공부하고 한 30일 남겨놓고 뭘 공부하고 4주 남겨놓고 뭘 공부하고 3주 남겨놓고 뭘 공부하고 이거 좀 약간 여러분들 예,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예, 그래서 큰 먼 시간부터는 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서브노트 부족한 거 만드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암기하거나 새로운 걸 만드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학습하시려면 계속 서브노트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도 최종적으로 2주, 3주 남게 되면 예, 이 뭐 여러분들 서브노트 만드시면 보통 뭐 많이 만드시는 분은 300문제 이렇게 만드시고요. 저처럼 적게 만드시는 분은 한 150문제 이렇게 만드시기도 해요. 예. 어쨌든 그 뭐 150문제라고 예를 들게요. 제 기준이니까. 예. 첫 달은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면 예, 150문제 계속 이렇게 보죠. 예. 그다음은요. 한 3주 남으면 150문제가 이제 한 50문제로 줄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예, 이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빼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2주, 1주 정도 남으면 예, 50문제가 이제 한 30문제가 되죠. 그것도 또 추려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과연 예, 이 5% 정도 출제된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부터는 예,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예, 합리적인 추론? 예,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이유는 예, 제가 좀 막대기를 좀 그리기 위해서 나열했어요. 예, 나열한 거와 막대기를 보시면 예,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예, 저는 이 그래프에서 예,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오다가 어떤 때 많이 나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예, 이건 정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비중이 높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이 높을 때가 있다고 저는 예, 타이밍이 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보실 때 예, 이 곡선이 좀 올라가겠구나라고는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전기 이론 문제 준비하시는 거 예,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선로정수, 태문안의 정리, 밀만의 정리, 노턴의 정리, 예,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그리고 일선 지략 해석, 대칭 좌표법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매우 중요한 실제 설계할 때 사용하거나 실제 우리가 전기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 계산 방법들, 예,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 예, 여러분들 제가 어떤 게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들 더 많고, 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기는 하지만, 예, 우선 우리 레벨 제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 반복적인 건, 예,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항상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나의 시간은 전부 늘려야 한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가이드, 예, 맥잡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좀 잘 리스트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제로 문제 분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